Khan. Lúc trước mình có hợp đồng mà Musekia, cái Carnival mà em có không? Cái hợp đồng Carnival của anh ngày xưa hả? Đúng rồi, hay xe. Hay xe. Cái đó hồi đó em chưa vô làm, để em tìm thử nha. Hợp stuff. Đi đâu vậy anh? Anh đi mua xe, em đi chung không? Không. Không xa chung. Không xa chung? À. Ok. 근데 이제 한국은 페이스리프트 되거든? 신형 카니발 나오는데 베트남은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여기는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얄쌍해졌는데 약간? 언제 나와? 이미 나왔나? 2024년형이니까 한국은 가격이 3,470만원부터 4,850만원. 베트남은 7,000만원부터. 다시 한번 20대 카니발에 대한 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잖아. 그때 우리가 살려고 이미 계약서도 다 준비해 놨었고 네. 그 영상을 보고 렌트카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맞아. 이제 같이 하자 라고 해서 그거 조율하다가 결국은 조율 빠그라지고 네. 여행사도 원래 그때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업체도 그렇죠. 약속을 안 지켜서 결국은 다 시간만 다 허비했잖아. 우리가 타이밍이 다 안 맞아 떨어졌죠. 올 여름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좀 미뤄놨던 거고 그래서 지금 뽑으러 갑니다. 계약서도 다 준비해놨었고 그때 진짜 딱 사인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전에 뭔가 이것저것 일들이 생기면서 근데 뭐 차는 뭐 저희가 뭐 뽑는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상황이 안 되면 못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빠르게 가려면 협력하는 것도 되게 좋잖아. 근데 협력이란 거는 항상 내가 줄 수 있는 거 줘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거 뭐 조율한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진행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너무 막힌다. 뭔가 구조가 바뀌었네요. 오, 여기 확장 공사했다. 네, 중간을 했네. 오. 원래 여기 다 야외였잖아.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다. 아 저번에 그 친구 꼭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한테 팔아주고 싶은데 얘기했던 아, 친구 있잖아. 친구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친구 여기. 만나서 네. 좀 사과도 하고 월급은 바로 아는데 말이야. 여기 있네. 어. 이 친구 안 나요. 맨날 그래 한 번에 한 야야 꺼 야야야 안 깨우 웹냐? 오케이 깨웁니다. 오우 스포티 진짜 차 오우 왜 이렇게 이쁘냐? 디자인이 감각적이야 뭔가. 근데 기아차가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 네. 나 한국에서도 K8 타잖아. 네. K8 디자인 엄청 이쁘거든. 근데 살짝 낮긴 하다. 아 그렇네. 의자가 잠깐만 왜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 있냐? 저건 뭐야 이거? 애매하게 아 조금 낮다. 네. 좀 작긴 하다. 근데 디자인 되게 이쁘다. 네. 베트남 스포티 진짜 잘 나가거든. 근데 K5은 팔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수명을 다 했다. 그럼 받는 사람도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받을 사람? 기아에서 매입해줘. 아 그래요? 아 기아에서. 그래서 다음에 기아에서 그 매입하기 전에 그거 한번 견적 받아보려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스포티 예쁘긴 하다. 저 보니까 얘네가 다 매입해주더라고. 어 저기 저 친구 왔다. 가자. 아유 씨. 我们要来台湾办游的空。也过。啊，我们来了。 남쪽 em đã xe nhưng mà lúc đó cũng có mấy vấn đề. Nên là em xin lỗi nhé. Em xin lỗi. Nên là hôm nay thì em đến đặt xe một xe trước. À, thì bữa trước là mình là có liên hệ với Hải. Nhưng mà Hải hiện tại không có ở đây thì bạn Tý bạn sẽ hỗ trợ cho mình là đặt một chiếc xe mình đặt bằng luxury đúng không? Thì năm nay mà đang có cái gì? 저거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 어떤 차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물어봐. 우리가 그때 어떤 거 계약하려고 했었는지. 예, 아, 이제 ảnh ký là ký chiếc bản luxury á để mình hỏi là các bạn bạn người trước tư vấn cho tí em coi anh cho anh cái bản như bản luxury đi. Em anh lên. 그때 우리가 럭셔리였어? 등급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근데 럭셔리가 최고 등급이 아닐걸? 럭셔리가 최고 등급이 아니야. 럭셔리 đúng không hả? 그때 그거 프린트 해준 게 있었는데. 지금 프린트 하러 갔어요. 아, 오케이. 야, bản ảnh là ảnh đặt là bản luxury. Màu đen. 야, đúng rồi, màu đen. Đúng rồi. 야, 진짜? 그리고 그 차 대출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 한번 여쭤봐 봐. 최대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 내가 알기로 70%거든. 그럼 이제 mình phải đặt cọc rồi là tháng 4 xem mới nhau được. 아니면 mình mua theo dạng vé á thì bao nhiêu phần trăm? Mình vay được 70% thì sao? 70% đúng không anh? Ok. Tại vì mình vay công ty thì vay được 70% thì sao? 그때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런 거 다 보내고 정보 확인했었거든. 근데 다 대출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할 때는 빨리 절차가 끝날 거야. 그렇지? 그 có sản thảo hợp đồng với bên anh có gửi giấy cái kinh doanh hồ sơ mình có xem hết rồi đó. Thì bây giờ nếu như bên em mua là sẽ là cái đó được đúng rồi, mình làm ở trên cái thông tin bữa trước mình đã gửi qua cho bên luôn. Bên anh kiểm tra là ok, có thể vay được. Đúng rồi. 근데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래? 대출 이자. 이자. 그 phần cái lãi cái phần nếu mà mình vay thì cái lãi đó là bao nhiêu phần trăm? Cái lãi đó thì bây giờ mình phải hỏi là bữa trước bạn Hải đó bạn làm ngân hàng nào thì bạn sẽ trả lời cho mình. Ý là bây giờ em gọi Hải. Em trả lời Hải bữa trước đã liên hệ cái ngân hàng nào để vay cho khách rồi. Xong rồi em liên hệ nói Hải liên hệ lại để biết cái lãi để báo được cho ảnh. Bây giờ mình luxury가 제일 낮은 단계. 아, luxury가 낮. 이름은 제일 위 단계인데. 아니. 자, 확인 그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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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럭셔리가 근데 럭셔리만 해도 이게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해도 이 차 자체가 워낙 좋은 차라 나쁘진 않아. 차 가격만 하면 한 6,200만 원. 이게 지금 잠시만. 6,000만 원 정도 되나? 어? 잠깐만. 디젤인데? 여우는 디젤인데? 왜 다 디젤이지? 왜 휘발유가 없지? 저번에 우리가 디젤 얘기했었나? 왜 휘발유 모델이 제일 시그니처 모델 제일 높은 등급만 휘발유가 있지? 한번 물어봐봐. 이거 휘발유는 없냐고. 다 디젤이냐고. 지금 một phiên bản xăng trên con Carnival này. 아, 이거밖에 없어요. 카니발은 전부 다 디젤인가 봐. 휘발유 모델이 아니었네. 제일 높은 등급만 휘발유가 있네. 잠깐만, 이거 두 개가 무슨 차이야? 이거 두 개? 그 8S, 7S 뭐 차이냐 이게? 야, 그 ghế ngồi thôi. 아. Như kỳ trước á, công ty quý công ty mình có xem. 아, 이게 자리구나. 이거는 7, 이건 8. 예. 네. 뭐가 7이랑 8인 거죠? 어? 아니, 이거는 8인승. 이건 7인승. 8인승은 뭐지 근데? 하나, 둘, 셋. 아, 가운데가 세 자리인가? 그러면 8인승은 뭐야? Cái này là 8S nè. 7 chỗ nè. Hiện tại 8 chỗ nó không còn xe. Còn cái này là premium hay là cái gì? Cái này là luxury. Signature. Signature. 아, 제일 높은 거야. 어쩐지 자리가 엄청 편하게 돼 있더라고. 7인승에다가. 아, 중간 자리 하나 있구나. 아, 중간 자리. 애매하긴 해. 7인승이 나을 것 같아. 네. 그렇지. 어차피 가운데 못 앉아. 아무도 네. 못 앉아. 근데 컵홀더나 이런 걸로 앉을 수, 네. 사용할 수는 있거든. 그렇죠. 보통 어떤 거 많이 하는지 한번 여쭤봐. 7개. 사실상 뒤에는 못 앉아 봐야 돼. 뒤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간다. 그럼 골프채 실는 공간이지. 그쵸. 실질적으로 여기 앉을 수 있는 거는 3명 운전기사 빼고. Kia, Mazda, Bajo, Mini Cooper and BMW là lãi 6% là 6% cố định 5 đồng. Ồ, 나쁘지 않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예전에 10몇 프로였어. 법인이라서 그런가? Công ty hoặc cá nhân đều như nhau hết. Nó không có khác gì hết. Chỉ có công ty thì nó hơi thủ tục hơi rườm rà hơn cá nhân một tí. 저번에 내가 우리은행 가보니까 개인은 대출이 좀 쉬워. 근데 회사 대출이 좀 더 어렵더라고. 근데 알지, 외국인이 차 뽑으면 그 번호판이 외국인 거는 다르거든. 그쵸. 그래서 명의... 항상 꽁안한테 표적이 돼.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 거를 뽑는 게 나. 근데 회사도 회사 걸로 나오지 않아요? 어? 회사 법이나. 근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회사 차를 뽑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 뽑는 게 아니라 회사로 뽑아야 돼. DM 김자, 썸러 엠 마우쪼 맞나이냐? 오케이. 한국은 이제 다 페이스리프트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들이 다 나오고 있어. 근데 이거는 구형이야. 새로운 모델은 언제쯤 나오는지. 우리 한국에서 có mẫu mới. Đúng rồi.
ở Việt Nam mình khi nào mới có? Đâu đó khoảng cuối tháng 7 hoặc là trễ nhất là qua tháng 9. Như bữa hổm anh Hải với anh có trao đổi đó, thì có thể sẽ giảm thêm cho anh nữa. 딱 타이밍이 좋네. 우리가 할인 더 추가 할인 받을 수 있고. 6천만 동? 지난번보다 한 6천만 더 할인됐어요. 더? 더 많이? 아니 지금까지 이미 예전보다 그때 우리가 차 사려고 했던 것보다 지금 6천만 동에서 8천만 동이 할인이 된 거네. 나이스네. 와 300에서야 400 이상이 됐으면 엄청 많이 된 거네. 와 처음 한 3개월만 제일 많이 할인된 거는 이거. 아 얼마? 5.8 một trăm hai mươi triệu. Xin anh hai trăm, còn lại. Dạ, rồi vậy anh chuẩn bị cho em lên hồ sơ. Thật tốt. 30% phần trăm mới cho đeo được. Ok, cảm ơn nhiều. Ok, 가자, 가자.